와, 아니 이렇게 줄기가 좋은 참외를 다 뽑아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이거를 모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포리입니다. 올해 참외는 아직까지는 망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야? 그냥 참외가 안 달려요. 오, 진짜 꽃은 엄청 많이 펴서 많이 달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참외 줄기는 봐봐, 보여줘봐. 밀림이야, 밀림. 그런데 참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알려줘요. 초기에 심었던 그 줄기, 처음, 땅하고 가까운 처음 부분, 이런 데서부터 이제 녹균병하고 흰가루병이 시작이 돼갖고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제를 해야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참외가 없어. 와, 진짜. 들춰봐봐. 참외가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길래 많이 달릴 줄 알았더니. 이 참외가 달리다가 이렇게 돼, 이렇게. 아, 노랗게 다 죽네. 근데 내가 좀 농사 잘 짓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참외도 수정을 해줘야 된대. 에잉? 원래는 벌이해줘야 되는데, 지금 장마가 비가 계속 오고 하우스다 보니까 벌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거라고 해줘야 된대. 진짜? 여태까지 참외를 심었어도 하우스에다가 계속 심었어요? 그래요. 근데 수정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우리는 그래서 수정을 안 해도 되는 작물인 줄 알았잖아. 근데 해줘. 따먹을 때는 열심히 맛있게 잘 따먹었는데 하나도 안 들리길래 왜안 달리나. 이렇게 때가 되면 달리겠지 했는데 이 정도면은 참외가 바닥을 깔았어야 되거든. 그럼. 올해는 그냥 참외 구경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지난 봄에 무슨 서리가 내리고 이 꿀벌들이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얼어 죽은 애들도 많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은 벌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봉하는 농가들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나 보다, 그럼. 내가 교육받을 때 양봉 농장 치는 분들도 계셨는데 올해 벌이 싹 죽었대. 지금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이래서 수정들이 안 되고 있나 봐. 그래서 벌이 못하니까 사람이라도 먹으려면 해줘야 돼. 그랬구나. 몰랐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줘야 돼. 달린 거 추색해가지고. 그래야겠네, 그럼. 내가 지금 몇개 해주긴 했는데. 일단은 나는 요거 흰가루 뭐몇 개만 우선 잘라내고. 우선 이렇게 흰가루병이나 녹균병이 있는 잎들은 제거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고 약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냥 뭐 거기다 막 버려도 돼? 좀 멀리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다 귀찮아. 이렇게 이제 귀찮아 되지? 귀찮아. 궁뎅이는 찍지 마. 곰탱이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한다고? 우리 수박 하듯이. 근데 참외가 어디에 달릴 줄 알고 수정을 하지? 찾으러 다녀야지, 굶게. 수박은 딱 보이는데 얘는 이파리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 걔는 펴야 돼. 걔는 이미 오그라들었어. 끝났는데? 걔는 끝났어. 그래서 시간대도 잘 맞춰야 돼. 아침에 한 8시쯤 막 가야겠는데, 나. 햇득이잖아. 야, 이거 찾는 것도 일이야. 여기 있다. 여기 두개 있다. 어디? 그러면은 얘를 따서, 수박 얘 하나. 없는데? 그치, 그렇게 그게 단가 봐.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정을 시켜줘. 이렇게? 묻는 건가? 우리 수박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무슨 건가 모르겠네? 그치. 근데 이렇게 작아, 수술이.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작아? 묻었다. 묻었어? 이거 다시 한번 해줘. 야, 살다 참외를 이제 이걸 수정시키기 처음이네. 참외가 이렇게 달리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노랗게 떨어져요.
수정이 안 된 거지? 참네. 그동안 몰랐어. 그냥 먹기만 해서. 참외는 지가 달려갔고 지가 열고 해서 먹기만 했지. 그니까. 수정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판단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을 게 이제 해주면 몇 개라도 먹을 수 있겠지. 여기 이니 많았어, 여기는. 오, 얘는 수정이 된 건가? 이렇게 기다려봐도 돼. 또 떨어질 수도 있어, 저러다가. 저 집뒤 하우스에 있는 참외인데요. 수세는 좋은데 참외가 하나도 안 달린다고 이거는 어느새 와가지고 다 뽑아버렸네요, 미리. 참외도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줬으니까. 참외가 안 달렸다고 이렇게 저희처럼 다 뽑아내지 마시고요. 꼭 수정해주세요. 참외 여섯 포기 심었는데 망했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용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주면은 그래도 8월달 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열리면 먹을 거, 뭐를 먹기는 할 거잖아요. 좀 늦을 뿐이지. 그리고 그 늦게 열린 참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녹임병, 흰가루병 이걸 이제 방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잎이 노래지고 하얗고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열매가 안 달린 지금 미리미리 예방해갖고 참외를 먹어야겠습니다. 먹기 위해서라도 약을 해야겠어요. 제가 텃밭에 참외 심으셨다면은 잘 관찰해 보세요. 이파리가 무성한 맛 들쳐 보세요. 참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게 수정을 해주고 녹임병, 흰가루병 방제를 해주시고 해서 잘 가꾸셔갖고 올 여름에 과일값 비싸진다고 막 그러니까 잘 키우셔갖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포니였습니다.